안녕하세요. 김현우 프로입니다. 지금 나온 이곳은 라비에벨 듄스코스 10번 홀 세컨샷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레슨해 드릴 내용은 러프에서 잘 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리는 지금 150 정도 남아 있어요. 150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러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을 깨끗하게 칠 수 없기 때문에 한 클럽 정도 조금 더 긴 클럽을 잡아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자, 여기서 포인트 들어갑니다. 클럽을 쥐실 때 이렇게 빤듯하게 쥐는 게 아니라 클럽을 1시 정도 이렇게 오픈하는 거를 권해드려요. 클럽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1시 정도 이렇게. 근데 손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틀어주는 게 아니라 클럽이 오른쪽을 보고 그립은 똑바로 잡아주는 거를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그립의 강도는 10을 기준으로 둔다면은 평소에 3 내지 4를 잡았다면 러프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잔디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6에서 7 정도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스윙은 평소에 이렇게 꼬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들어주는 것을 권해요. 가파르게, 백스윙을 가파르게 들어서 네 번째, 짧게 친다. 스윙을 짧게 하는 걸 권해드리죠. 왜냐하면 여기서 괜히 풀스윙을 하려다 보면은 공 자체가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어요. 아까 얘기했듯이 잔디의 저항으로 인해서 클럽이 이렇게 닫혀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. 클럽을 오픈한다고. 그런데 여기서 풀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더더욱 왼쪽으로 많이 가겠죠. 그래서 클럽은 팔로우는 짧게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. 이 공을 바로 가격하려고 하지 마세요. 볼을 가격하려고 하다 보면은 공의 머리를 때릴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미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과 잔디를 좀 함께 친다. 거의 1cm에서 한 2cm 정도 공과 함께 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을 쳐주시는 거죠. 자,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럽을 1시 정도 오픈을 하고요. 그립의 악력은 좀 더 강하게 줍니다. 그리고 백스윙은 조금 더 가파르게 해서 팔로우를 짧게 한다. 자, 여기서 제가 마지막 하나를 조금 빠뜨렸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평소에 보시던 것보다 살짝 오른쪽을 오조준을 해주시는 걸 권해요. 아까 말했듯이 클럽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채가 닫혀요. 그래서 왼쪽으로 가니까 살짝 5에서 한 10야드 우측을 보고 공을 쳐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러프에서 공을 한번 쳐보시면 쉽게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현우 프로입니다. 오늘은 드림듄스래. 어쩜 좋아. 드림듄스가 그냥 듄스코스잖아. 듄스코스. 아!